안녕하세요. 프로게너지 마리오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 할 운동은 어깨 운동. 집에서 간단하게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깨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할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은요. 집에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생수병들을 그러니까 한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생수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생수병을 양손에 쥔 후에 양손을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하나, 둘. 자, 근데 이거 할 때 유의할 점이 그 팔꿈치를 쭉 펴고 하게 되면은 이 전완부의 힘이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쭉 펴지 말고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야만이 이쪽 우리가 측면 삼각근이라고 하죠. 측면의 어깨를 이제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예, 들어주시면 되고요. 자, 근데 이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그래서 운동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되겠지만, 내가 좀 더 듬직해지고 싶다, 좀 더 듬직해지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으쓱대면서 하게 되면은 승모근이 발달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듬직한 체형을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듬직한 체형보다는 조금 더 단련이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거리지 말고 그냥 양 팔만 누가 이 팔꿈치를 실로 매달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레터럴 레이즈 어깨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